좀 자신이 없긴 했는데 자신이 없었지 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안녕하세요. 2012 런던 올림픽 펜싱 메달리스트 최병철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에 마지막 국내 시합 딱 뛰고 은퇴를 했거든요. 지도자로서 이제 4년 차거든요. 제 펜싱의 색깔이 되게 강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펜싱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네 그런 게 조금 컸고요. 또 네, 성적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동메달 결정전 3-4위전에서 만났던 선수가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발디니 선수인데 제가 여태까지 펜싱 선수로 시합에 나가서 8번을 만났었어요. 근데 한 번 이기고 7번을 졌던 선수예요. 하필 메달을 따냐 못 따냐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자신이 없긴 했는데 자신이 없었지 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인터뷰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밟혔어요. 근데 별로 안 아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쉬려고 네, 좀 숨 좀 돌려. 왜냐면 제가 4강의 경기를 뛰고 졌잖아요. 지고 바로 뛰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려고. 너무 힘들어서 14대 14점 됐을 때 이기다가 그땐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망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제 기술이 한번 확 튀어나간 적 있거든요.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았고 제일 좀 기억에 남는 포인트? 1점 승부에서 그런 기술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선수가 없어요. 리스크가 엄청 큰 기술이에요 사실. 제가 찌를 수 있는 확률이 70대 30 될 거예요. 제가 질 확률이 70이에요. 저희 뒤에 선생님이 엄청 흥분하신 거예요. 네, 미쳤다고 저기 천천히 하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끌려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냥. 네. 뭔가 제가 휘둘렀으면 휘둘렀지. 뭐 지면 지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거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했을 때 뭐 쾌감이 있죠. 네. 그래도 내가 절지 않고 있구나, 지금.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는데 이 선수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제 막 강하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앞으로 나갈 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공격권이 다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이렇게 나오다가 살짝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공격권이 나한테 넘어왔다는 걸 느끼고 제가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심판이 비디오 판독하고 저 이긴 걸로 판정을 내린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올림픽을 제가 3번 나갔잖아요. 근데 그 3번 만에 이제 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인지 너무 좋았죠. 그냥 뭐.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 드디어 끝났구나. 네. 끝나고 이제 네. 선수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거의 한 시간 동안을 이렇게 멍하니 있더라고요. 네. 질 줄 몰랐을 거야 뭐. 다른 선수들 자기 샷 없을 때 좀 자요. 잔다든지 뭐 놀던지 아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제 경기가 하면 제 경기 봐요.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든. 뭐 갑자기 지나가 역전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보는 재미를 주는 기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판이랑 막 싸운다든지 막 이런 막 뭐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괴짜 감격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괴짜 감격이라는 별명이 제가 정말 너무나도 원하던 네, 별명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상대방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펜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주도하고 찔리더라도 뭔가 기억이 남을 만한 네. 남들이 기억 못해도 제가 마치 올림픽 때 못 든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을 하듯이 뭔가 내가 주도하는 펜싱을 했으면 좋겠어요. 끌려다니지 말고 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발전할 수
않을까 싶어요. 네.